지리 학교 시간입니다. 지리는 본 기자회견 주제와 있는 내용으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선언. 오케이, 이번 선언입니다. 이 충청도 지역, 그 다음에 전국을 모든 도시가 해양도시로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꼭 왜 제주도에 그렇게 하셨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용요금이 혹시 있을 것 같은데 예, 이용요금에 대한 책정은 어떻게 예, 되는지 예,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그 실제로 2018년에 저희들이 이거 계획을 세워서 이제 메이크를 했지요.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리모델링 준비 과정을 거쳐서 2020년에 시범 운영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입지가 사실은 남해안도 있을 수 있고 서해안도 있을 수 있고 곳곳에 많은 곳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세종시 학생들이 이 수학여행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곳이 국내에서는 현재로서는 제주도이고 그래서 또 제주도에는 마침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육지만 있는 바다 해양을 전혀 접하고 있지 않은 중국에서 이미 제주도에 해양 수련을 했는데 학생들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고 반응이 매우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일단 제주도로 선정을 했고요. 그때 당시 우리 가까운 서해안 지역인 대천에는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대전교육청이 모두 다 그곳에 수련원, 해양 수련원 시설을 갖추고 있고 그 다른 지역인 뭐 서울이나 이런 데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 당시로서는 그 우리 인접인 충청권의 다른 시도 교육청과 협조를 통해서 일정 숫자는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겠다 해서 제주도로 운영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당연히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해양 수련원 시설을 우리 학생들이나 교직원이 이용할 때는 비용은 특별히 부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맞죠? 혹시 직원들은 부담하고 예? 아, 학생들은 당연히 무료로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 위한 시설이니까. 단, 학생들이 이용이 적은 시기에 교직원이 이용할 때는 아주 저렴한 최소한의 비용을, 유지, 운영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비용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경기 기자님, 손이 좀 빠졌습니다. 이경기 기자 질의해줄까요? 다음. 예, 세종방송 이경기입니다. 네오라든의 수련원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해안가 학원은 뭐 1km 안쪽으로 있기 때문에 북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은데요. 궁금한 거는 지금 이제 옹기초도 마찬가지지만 한라산이라든지 원거리로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동수단이 버스가 별도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하고요. 앞서 질문하신 분 같이 지금 교직원을 제외하고 학생들은 이 비용이 이제 뭐 무료가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부담하는 기존의 수련원 이전과 학생 부담 비용 면에서 어떤 차이들이 좀 나일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고맙습니다. 직접 또 관심을 가지고 방문까지 축하해 주셨다 보니까 실제로 그 표상 해수욕장 쪽 아주 정말 실제로 걸어서 바닥에서 걸어나갈 수 있을 정도의 거리입니다. 이 공사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전체 버스를 한 두 대 정도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학생들은 당연히 숙박은 무료이고 이동 전체 버스를 이용해서 한라산이라든가 제주도의 다양한 화산 유적을 비롯해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비용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주도에 가서 우리 학생들이 있게 되면 숙박비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또 당연히 식사비도 또 함께 들어가게 될 텐데, 특별히 특식을 바깥에서 하지 않는 한, 여기서 급식시설까지 완전히 갖출 것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훨씬 더 줄여서 더 많은 체험 활동에 그 수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수일보 김지영 기자님, 신비의 기자입니다. 예, 경총일보 김지영 기자입니다. 그 학생 해양 수련원 과 관련해서 한 가지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시설 확장에 총 175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이 사업비에는 국비도 이게 들어간 거지, 아니면 전에 그 시계교육 예산으로 하는 건지 묻고 싶고요. 또 이 예산에 리모델링 비용도 포함된 건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8년에 부지 매입으로 추가 부지 매입을 하는데 30억이 들어갔고요. 그 최종적으로 매입 절차가 끝나는 시점 끝나서 이제 보고를 드리게 된 거고, 새롭게 건축하는 비용이 145억 정도가 소요될 걸로 생각합니다. 사실은 처음 2018년 할 때 그 해양수련을 처음 배울 때, 이곳에 그래도 학생들이 한 학년 한 300명 정도 규모가 수용하는 시설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때는 실제로 그 신설학교를 계속 건설하는데 우리 예산의 거의 82% 이상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재정 여건이 도저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 이 그 부지 매입비가 시간이 지날수록 또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실제로 그 적절한 부지가 마침 그때 나왔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따로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100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시설에 리모델링을 이미 해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옆에 부지를 새로 구입해서 그곳에 온전히 신축하는 비용만 들어간 겁니다. 이 모든 비용은 요구에 관한 것은 자체 교육청 예산으로만 합니다. 이건 국비 지원은 없습니다. 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립초등학교가 대표적으로 예시가 났는데, 앞으로 이용 학교가, 신청 학교가 많이 몰린 경우에 어떻게 이제 조율해가지고 배정을 하게 되는 건지, 경쟁률이 높은 경우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부분이 궁금했고, 또 저기 그 소생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2026년도까지 3개를 추가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디를 계획하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이제 제주도 학생 해양수련원을 원래 이용 신청한 학교는 23학교가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갑자기 바뀌고 밖에서 발생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13개 학교는 취소를 하고 12개 학교가 있다는 학교로 보면은 이용을 하는 상황이고요. 저기 시설 지원 사업소에서 이 학교 가장 수준을 함께 관리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 선착순으로 입교하게 될 것입니다. 뭐 따로 추첨하는 이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대단하게 하게 될 것이고, 숲캠페인 지원의 장소는 예, 국장님께서 주재님. 교육행정국장 동광표입니다. 저희 생태순 유치원을 지속적으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 세 군데를 만들었는데, 첫 번째는 2-1생활권입니다. 유기학교, 현재 있는 유기학교 주변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 생태순 유치원이 설립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2-4생활권입니다. 여기 보면은 2-4한테 해미를 드리겠죠. 거기에 한 6천을 설거해주고,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5-1세 시범도시가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힌트에서 6천을 설립을 하는데, 아마 2026년 이 말씀들이 되어있는 내용이 될 것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제 특수학교, 특별특수학교, 누리학교 안내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6세 만권하고 5세 만권에 거기 이제 산이 인근에 산이 되어 있잖아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잖아요. 네. 그 근처가 되어 있어요.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CBS 김하영 기자님, CBS 기자입니다. CBS 김하영인데요. 이게 300명 규모라고 하는데 한 명 정도 이렇게 수용 가능한 안전지 학교별 보면 그 정도 스마트 선생님은 충분한 시설인 줄 알고 싶고요. 네.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봐서 가능한지 하고 1년에 운영비가 무료로 학생들이 이용하게 되면 운영비도 꽤 들어간다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 운영비 혹시 예상 시켜야 되겠습니까? 먼저 그 중고등학교가 1,000명이 넘는 학교는 없거든요. 그래서 4학년 1,100명이 충분하고요. 초등학교도 1,100명이 넘는 학교도 학년 6학년이라서 4학년은 한 250명 정도이기 때문에 한 학년 전원 수용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운영비 예산을 언급해드리겠습니다. 네, 스튜디오 소장님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제 소학년 또는 현장 체험 등의 제주도 방문하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식비 8,000원이 초과하는 부담 외에는 모두가 저희 수정원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이걸 운영비로 계산을 해보면 연간 운영비로 이제 실제로는 12월말 결산 가봐야 알게 되겠지만 한 1억 정도, 1억 5천에서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비슷한 질문인데요. 일단 운영실 수학교까지 포함해서 64개 정도가 있는데 뭐 제주도나 대동 이제 뭐 어떤 그 시험이라든가 수학여행을 가지는 않을 거고 학생들이 전국으로 이제 다양하게 갈 텐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네트워킹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학생 수련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이렇게 1년 연간 프로그램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그 이제 정리를 좀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면 방곡동 나성동 숨유치원에서 이제 2026년까지 3개의 숨유치원이 생기면 50점까지가 총 5개의 숨유치원이 되고 놀이터는 금남면 솔솔 놀이터는 유치원 전용이고 기타 뭐 땀방공 놀이터든가 모두의 놀이터든가 이런 놀이터들의 인프라는 아이들 대상으로 좀 하고 있는데 그런 놀이터 인프라는 어떻게 좀 변화되는지까지 설명해 주면 좀 더 기사 작성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 답변을 좀 주시나요? 활용에 관한 사항은 사실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저희가 수련활동, 체험활동을 운영함에 있어서 사시도교육청과 연계에 관한 사항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 대천으로 가고 싶은데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충남이나 충북이나 대전과 같은 지역하고 연계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가진 사항은 현재는 없는데 앞으로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 하시기 위해서는 여부에서 질문하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유학교육자 최경입니다. 저희 솔솔 놀이터는 지금 9월에 시범 개장을 통해서, 시범 운영을 통해서 개장, 10월 24일 개장을 두고 있고요. 저희 소셜 로비터는 세종시 안내 어린이, 유치원을 대상으로 1일 120명 내외 이렇게
이런 체험 활동들은 그 놀이터뿐만 아니라 영대의 마을 주민들의 어떤 그 협의를 통해서 마을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거나 마을에서 생산되는 그런 농작물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할 예정이고요. 또 향후에는 그 세종에 있는 시민들, 가족들, 또 어린이집을 또 확대해서 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고, 또 마을 협의체와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그 마을에서의 어떤 그 행사나 뭐 이런 것들을 확대 운영하려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택일 아니 기자님께서 질문하신 것은 그게 아니고. 소설 놀이터 외에 놀이터 인프라, 이제 여기 이제 유치원에서 말씀드리면 생태숲 유치원이 현재 이제 그 반곡동하고 이제 그 나성동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개의 숲유치원이 생기면 총 다섯 개가 되는 건지, 일단 유치원 관련해서 2029년까지, 그리고 이제 놀이터 관련해서 뭐 시랑 같이 하는 것도 있고, 행복청이 하는 놀이터도 있는데, 어쨌든 교육청이 하는 어찌 보면은 2부 놀이터잖아요, 소설 놀이터가. 그렇죠. 네, 그러면은 놀이터 인프라에서도 2026년까지라든가 이런 기간까지 장기 계획에서 추가로 조성할 놀이터라든가. 놀이터 추가 계획은 저희가 없고요. 지금 이제 여기 당장 있는 깜봉봉 놀이터처럼, 네, 예. 시에서 관리하는 곳곳에 놀이터, 또 놀이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토스공원 인근의 중앙공원 일대에 다양한 행태 체험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은 곳곳에 있긴 합니다. 근데 그곳은 지금 관리체인 시 또는 행복청 또는 LH와 협의를 하면서 그 인근 유치원에 활용하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솔비초등학교의 병설 유치원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데, 솔비초등학교의 고기 숲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여기 이제, 땀범범 노트 같은 경우는,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현빈 유치원이나, 현빈 유치원 친구들이 거기 가서, 가서 이제 활용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있고, 교육청에서 별도의 또 두 번째 놀이터를 계획하고 있지 못합니다. 다 저희가 곧 출신적인 영대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하나 있어서 이걸 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그 대신 세종은 실제로 시에서 곳곳에 다양하게 자연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들이, 특히 녹지가 우리가 특히 전국에 높은 시이고, 그래서 그것을 인근 유치원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수년원 공동하는 방에 대해서 부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홍준입니다. 제가 직전에 교육감 협의회 사무국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사무국 차원에서 전국에 있는 교육청 수련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생각을 내렸었고요. 그것들이 교육감 총회에서 통과가 돼서 전국의 수련청에 있는 수련시설을 일정 부분을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 보려고요. 교직원들은 일정 부분 그대로 제공하게 됩니다. 다른 시도교육청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고 교육관님 인사 말씀. 네, 고맙습니다. 학생 시민님께서는 제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양 주변을 완전하게 인사를 마무리해서 대장실을 보고 싶은데, 그러나 이러한 한 번 지을 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짓고, 특히 뻔한 시설이 되지 않게 새롭게 짓는 것만큼, 그러니까 해양시설이 거의 천편 일률적인데 그렇지 않게 좀 더 많은 연구 용역도 좀 하고 학생들 활용해 봤을 때 교육주체들의 의견도 다양하게 좀 수렴을 해서, 그것이 단순히 가서 수학여행 가서 자고 묵는 시설 정도가 아니라
그곳에 있는 동안 이르는 제주도 전체를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시설에 있는 시간에도 다양한 교육활동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 구성을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2020년도에 그 기간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관심 가지고 응원해 주시고 혹시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게 있으시면 해외 사례라도 저희가 만들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날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올해 13번째 기사회견을 마치겠습니다.